월드스타라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홍콩의 한 박물관. 싱크로율 100% 스타들의 분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쵸, 맞아요. 동방신기의 윤호 씨와 창민 씨, 이쿤 씨도 월드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제 신체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수백 장의 사진도 찍고 아마 7시간에 걸쳐서 신체 측정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세한 작업을 거쳐 비로소 스타들을 꼭 닮은 밀랍 인형이 탄생하는 건데요. 어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밀랍 인형 제작에 영광을 안은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주인공의 정체는 한류 열풍의 주역 윤사마 배용준 씨였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뵙기라. 2006년에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그의 밀랍 인형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배용준 씨, 정말 뿌듯하시겠어요.